감정이지. 그렇죠, 그렇죠. 건강한 감정이지. 예.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남편분이 물론 안나 씨를 많이 사랑하지만 아, 그럼요. 뭐 TV나 뭐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보고 어 진짜로 정말 저 여자 연예인한테 빠졌다. 아니 이런 적도 있어요? 질투를 했었죠. 예전에 부하거를 좋아했어요. 남편분이요? 남편이요. 부하거를 좋아했어요? 아니면 그 중에 누구를 좋아했어요? 가인 씨를. 죄송해요. 제가 아이씨라고 AABC 가인씨 아이씨 ABC의 가인씨 가인씨를 진짜 좋아해서 그랬구나. 왜냐면은 제가 또 가인씨는 무쌍이잖아요. 근데 저 쌍수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풀러야 돼요?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. 아니 이 쌍꺼풀을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절개인데 풀릴 수 있나. 예,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아 그랬구나. 근데 네. 이게 진짜로 진심으로 좀 질투가 나죠. 나죠 엄청. 진짜 나죠. 엄청 질투가. 나죠. 네. 네 그럴 수 있어요. 그럼요. 아 그러고 나서 좋아했던 게 남편이 네. 저기 그 미란다 커. 화면에 그 미란다 커를 해놨어요. 그 액정 화면에다가. 아 좀 센데. 그러니까 너무 세서 질투도 안 나더라고. 뭐, 외국인이잖아요. 너무 네. 넘사벽인데. 아니, 못 만나니까 어차피. 그래. 네. 이선정님께서요. 우리 신랑이야말로 부하걸 오아시스 때부터 찐팬이라고요. 연애할 땐 질투도 났거든요. 근데 어느새 저도 스며들어서 이렇게 아가가 됐어요. 희한하게 저희는요. 덕질이 잘 맞아요. 다른 건 안 맞거든요. 하셨는데. 다른 거. 예. 근데 이런 데에서도 좀 통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어, 뭐 좋은 거지. 언니들 어디 나왔대? 뭐 같이 뭐 나왔대? 그리고 요즘 카드도 모은다면서요? 그 포토카드. 어, 포토카드. 어. 언니들 포토카드 있대. 맞아, 맞아. 너 누구 나왔어? 나르샤 언니 나왔어? 그래, 설레이잖아요. 어, 그런 것 때문에. 일단 우리 아가들이 오정세 씨 때문에 고민인 남편에게 한 마디씩 의견 보내주셨는데요. 저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. 네, 9915님. 오정세 씨 드라마에서 사각 팬티 입고 징징대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. 찌질 연기의 대명사. 오정세 정말 멋있어요. 그냥 연예인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. 근데 오정세 씨 이런 연기 진짜 잘해요. 그러니까 그 동백꽃 언니가 얘기하셨던 에이. 거기서 좀 스툽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으셨어요? 스툽발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. 근데 그 안에 항상 이렇게 멜빵을 하고 나왔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렇게 튕기면서 그 술 취한 연기를 하는데 허세가 있는데 또 비호감도 아니고 찌질한데 또 말하는 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. 어, 맞아 맞아.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. 귀엽고. 그래 너무 귀여워. 저도 네. 너무 팬이거든요. 임소연님은요. 아니 뭐. 아니 뭐 연예인이랑 바람 날 일 있어요. 왜 싫어요. 오정세님의 인품을 배워보려고 노력해보세요. 위트있지만 진중하신데요. 아 이분도 최소 오정세님 팬이신 것 같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임소연님도. 사실 이게 그런 거거든요.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. 아무리 와이프분이 정말 진짜로 오정세 씨를 사랑하셔도 네. 오정세 씨는 와이프를 사랑 안 해요. 누군지 몰라요. 걱정할 일 없어요. 진짜로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질투할 네.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그래.